정답은 보시죠. 바로 이게 울금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고 불립니다. 아~ 그럼 결과적으로 울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어떤 데 좋으냐면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것. 아~ 가슴이 답답하게 해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쌓이게 하고 우리 몸에 뭔가 쌓이는 걸 다 해소시켜주니까 기혈을 다 촉진시켜서 순환을 잘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독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아,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해독작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아이에게는 이제 소화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 담즙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지방이 있거나 하는 소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울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도 있고요. 담석이 생겼을 때에도 담석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큰 담석은 아니지만 작은 담석들도 생겼을 때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키나와의 평균 연령이 일반적으로 한 85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흙, 울금을 잘 챙겨 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흙, 울금 속에 있는 커큐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일단 간을 보호해주고요. 활성산소를 잡아서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강하고요. 그리고 다량의 다른 항산화 물질들도 많기 때문에 몸을 빨리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금에는요, 폴리메톡시 플라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으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그걸 예방해주거든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항산화 물질이 왜 중요하냐면 간 해독 과정 중에서 항산화 과정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들이 간 해독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노화도 예방하지만 간 해독하는 것을 도와준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은요 더더군다나 그냥 산화를 막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염작용도 하고요. 항암작용도 하고 항균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울금도 흑울금이 더 좋을까요? 울금의 가장 핵심적인 생리활성 물질은 커큐민인데요. 이 커큐민 함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흑울금에는 120mg, 한 12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조금 더 과량의 커큐민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커큐민 성분이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성분이 참 많은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실제 이 커큐민과 뇌활동과는 임상시험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커큐민 같은 경우는 뇌장벽을 쉽게 통과를 할 뿐 아니라 뇌 속에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다 보니까 치매라든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본토와 대만 사이에 있는 유구 군도 중 가장 큰 섬인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세계 5대 장수촌 중 하나로 평균 수명이 85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의 환경과 식생활에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더 특별한 장수 비법을 위해 찾은 토카시키 섬. 2005년부터 이곳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건강의 신약초 흑울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키나와에서만 재배가 되는 흑울금입니다. 울금은 그 색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효능도 각기 다른데요. 그 중에서도 효능이 월등하다고 하는 흑울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오키나와에서만 재배되는 흑울금은 다량의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양강장, 다이어트, 안티에이징, 항당뇨, 피로, 소화기관 개선 등의 탁월한 효능에 있어 가공 과정을 거친 후 건강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沖縄というのはもともと黒ウコンに限らずですね、海の水が巻き上げられて、この陸地に落ちてくると、そうするとミネラルが非常に土に豊富に含まれると、一般のお食品、お蕎麦とかパン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に練り込んで日常的に食べていただけるとかいうように考えています。 ポリメトキシクラボノイドを含むクロウコンを飲んだ方が実際に肝臓のパラメータが改善したという報告もありますし、アルツハイマー病を予防する素材として注目を集めておりますので、クロウコンにもそのような効果が期待できると思います。個人の体質に合った飲み方で
適量 飲んでいただくことで より一層 健康になると思われます。 100세를 사는 장수시대, 주목받고 있는 장수마을의 식생활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박일준입니다. 저는 간 상태가요 너무 안 좋아서 방송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요 지리를 통해서 흙 울금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렇게 필요했던 나의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저를 보는 주변 분들이 야, 너 얼굴 정말 좋아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방송 활동에 아주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울금은 저에게는 정말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울금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당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48단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하 혈소수 수치가 13 나갔었습니다. 검정 울금을 복용하고 나서 48단위 인슐린 주사 맞았던 것을 현재는 20단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 혈소수 수치가 13에서 지금 7단위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당뇨인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52세부터 폐경이 와가지고 대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힘들어서요. 근데 어떤 지인의 소개를 검정울근과 직바로 식품을 먹고 아주 건강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지인을 통해서 흙울금을 소개받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언니가 자기가 먹어보고 너무 좋다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갱년기가 왔었어요. 처음에는 증상이 아주 가볍게 살짝 뭐 더웠다가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흙울금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몸이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고 하는 증상이 굉장히 많이 옅어졌어요. 그게 좀 빠른 시기에 이렇게 자주 그랬었거든요. 지금 먹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두 달 정도 좀 넘어갔는데 많이 좀 좋아졌고요. 일단 생리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생리가 좀 짧게 했었거든요. 생리향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고요.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자고를 하면 좀 몸이 무겁고 좀 처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먹어보면서 여러분들께 특히 우리 지금 40대를 넘어서 50대 가까우신 분들은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 축구의 선구자 우희용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부터 만성 피로염에 굉장히 시달려왔고 몸의 에너지와 활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흙울금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이 만성 피로염이 싹 없어졌고 또 생활의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흙울금 많이 드시고 여러분의 생활과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사실 많이 좀 힘이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거를 이제 제 지인분한테 좀 말씀드렸더니 아니 형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흙울금을 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침 저녁 먹고 있어요. 그거 덕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지금 몸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 그 약인 건지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운동보다 그 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40대에 자궁을 절제하고 양쪽 그 난소를 절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첫째는 질이 건조해지고 이 무릎 같은 데 막 통증이 오고 피부도 막 거칠어지면서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권하는 게 건강식품들을 이렇게 좀 먹어봤어요. 먹었는데 그 안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검정 울금과 흙 발효식품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달 정도 먹었나?
몸이 질 건조증도 없어지면서 우울증도 차츰차츰 없어지면서 피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탄력이 생기면서 완화가 됐어요. 새 삶은 사람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처럼 힘들게 고생한 분들한테 적극 추천해주고 싶어요. 삶이 달라지거든요. 안녕하세요, 황교수입니다. 아, 참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제 몸은 완전 부상동동입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항상 피곤해가지고요, 간이, 그러니까 쉬피로를 느끼고, 또 굉장히 달콤한 남자입니다. 이 당이 좀 많아가지고요. 아,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뭐 여러가지 좋은 걸 많이 먹어봤는데 어쨌든 흙 울금 먹어보고요, 일단은 이 안 하던 운동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 뭔가 달라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흙 울금 사랑하시고 있습니다.